3만 3천 원 줘라. 3만 3천 원 줘. 네네네네 드릴게. 여기 있어. 3만.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? 들고 가지 마요. 비닐 줘도 안 가요. 아, 빈 걸로 와시키네. 아따가. 어,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장례 갔다 와. 힘들어 죽었다. 고생 갔다. 개도 한 박스 경매 받아갖고. 개, 이거, 이거, 이리 가오게. 개, 이리 가오게. 이 집에, 아, 저, 아들 개를 좋아해가지고. 팔고 왔어. 아, 마늘로 그거 파면 파고 말면 말고 그걸 가져갔더니 내가 저쪽 한 바퀴 돌아오니까 남수박이가 그걸 2만 원에 팔았대요. 그 밤마늘이 그 2만 원에 그거 누가 공짜 줘갔다. 머리 쪽팔리는데? 그걸 남겨줘. 연기 진짜 못한다. 남수박이가 무슨 담내기 팔아가지고 마늘 팔아가지고 뭐 많이 샀다. 많이 샀죠. 오징어도 샀고. 뭐 복숭아도 샀고. 복숭아. 오징어도 샀고, 아이고, 야. 정님이가 뭐, 장에 가면 뭐, 남수박 몰아가지고 오라 하던데. 그, 우리 정님이가 그래대. 그, 마트에 가면은, 아니, 남수박 못 데리고 간다. 남수박 가면 막 초이스 엿는다. 황도 하나만 주세요. 어, 이면수 맛있겠다. 이거 오징어는 얼마예요? 다섯 마리만 줬어요. 아니, 시장 가가지고, 우리도 팔았으니까,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팔아줘야 돼. 아이고, 잔소리 한다. 진짜, 그 복숭아 꼴쩍 다 물렀다. 남서방, 추석 없이 가자. 창고. 야, 여기 어디에요? 창고야, 창고. 엄마 창고. 많이 하셨네. 어휴, 그래도 그냥 없는 게 없군요. 응? 없는 게 없어요. 이거 섞는 것도 이거. 없는 게 없지. 뭐 있는 게 다 있어야 해먹고 살지. 이거를 이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야 돼. 오, 맛있겠다. 가장이 좋은 해. 인삼이 전 정말 맛있죠. 근데 이거는 바짝 튀겨야 되겠어. 이 뼈까지 다 먹으려면 바짝 안 튀기도 돼. 그래요?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날그릇 찢어서 또 회 저거 뭐 먹어. 괜히 아는 척했다가. 시왕 뭐 그런 게 잘 안 튀기게 튀기게 빨리 튀기게. 아, 빨리 튀기게. 처음 들어왔을 때. 4월 달에. 뭐 4월 달에 했어? 4월 달에. 3월 달에 했는가 같은데. 3월, 네, 3월 25일. 3월 문제 끼는데 그래. 3월 25일. 기가 막히셔가지고 어머니가. 함을 한다. 왜냐하면 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번도 못 와봤잖아요. 뭐, 집을. 장인어른 장모님도 울진에서 좀 뵙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선 토요일 날 한 12시인가 출발했는데. 밤 12시, 12시. 차가 막히는지. 12시에 왔더니, 12시. 또 몰라가지고 저 밑에 포항으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. 하여튼 그냥 도착하니까 12시야. 아이고. 아이고, 하여튼 너무 많이 걸리고 올라갈 때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. 그래서 내가, 야, 명절 때는 도저히 왔다가. 명절 때 모아. 명절 때. 그러니까 우리 뿐 아니라 딴 집에도 모아. 명절 때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. 이게 잘못. 차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모으고. 우리 뿐 아니라 이거 다 와. 안동이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, 강고등어.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는 원인이. 이 영도 상하니까. 쪽에 와야 사가지고 그 길이가 이제 그 통하는 길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. 짊어지고 딱 거기서 가네가 가면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동 가쪄먹으면 아주 쉽게 말해요. 해가지고 쉽게 말해요. 그래서 안동고등어, 안동고등어 하는 게. 연구를 해 놓은 게야. 안동고등어. 얼마 치면 적당하다.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래. 가져가 안동서 팔고 이렇게 강고등어가 유명하다는 거.
장인 장모님의 말씀인즉 이곳에서 고등어를 잡아 간을 해서 안동으로 가면 시간상 간이 딱 맞게 되기 때문에